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지금은 오후 11시가 넘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저희한테는 완전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는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와이프가 많이 힘들었대요. 동희 덕분에. 근데 동희는 진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밥 먹일 때마다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동희가 잘때 저희가 이사 오면서 새로 산 가전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이사 오면서 세탁기랑 건조기를 샀습니다. 세탁기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건조기는 새로 산 거예요. 사실 이 건조기 새로 나온 건데 딱 보면 건조기 조작하는 데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세탁기 패널에서 건조기랑 세탁기를 둘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사실 세탁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건조기를 사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건조기 필요 없다고 그냥 세탁기로 세탁한 다음에 건조대 말리면 된다고 그래서 안 샀었거든요. 누구? 지금 어떻습니까? 건조기 있으니까. 누구 와이프? 나 아닌데? 있어요. 사기 잘했죠? 난 조금 생얼인데 밤이 11시인데 미안해요. 일단 건조기가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는데 일단 공간도 절약이 돼요. 왜냐면 세탁 돌리고 나서 안 널어도 되니까. 그리고 우리 식기세척기. 이거는 와이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구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도 나의 베스트 프렌드지 뭐. She can say Jackie's girl's best friend. 네, 일단 로쉐 집에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계속 한국에 왔을 때부터 꿈을 꿨어. 있으니까 어때요? 있으니까 이제 손님도 자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냐면 손님 많이 와도 설거지 많이 못해. 확실해? 그리고 뭐 설거지 당연하지 있긴 있지만 마음 조금 더 편해. 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싱크대 하나만 펴고 다음에 저녁에 20분 정도 다 놓고 나머지는 먹는 거 설거지 그냥 막 하고 끝. 아, 그리고 음식물 분쇄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오히려 딱딱한 거, 뭐 닭뼈, 뭐 조개껍질을 넣어야지 안에 청소가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 먹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하하. 이거 있으니까 진짜 음식물 쓰레기 들고 밖에 안 버려도 너무 좋아. 근데 밑에 그 음식물 쓰레기 다 태우고 밑에 가루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꼭 지워야 돼. 맨날 기억해야지. 네, 한 맞아요. 번 떠칠 뻔했어. 그래서 집에 총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아이템이 건조기.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로봇 그리고 청소기. 로봇 청소기까지. 네, 이네개 중에 어느 게 순위를 매긴다면? 아마 지금 로봇 청소기 1위야. 오, 2등. 다음에 건조기, 오, 3등. 식기세척기, 분쇄기. 로봇 청소기가 1등입니다. 월패드도 좋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하는 요리가 끝났고, 사실 요리 끝날 때까지 좀 오래 걸려. 이거 아직 안 짜잖아. 그냥 30분 뒤에 줄까? 나 지금 짤게. 이거 뭔데? 감자. 알았어, 그냥 끄면 돼? 30분 뒤에 끄면 돼? 응. 알았어.
네. 오늘의 마무리. 나를 위한 시간 좀 갖고. 엄마도 휴먼이잖아. 맞습니다. 빨리 자. 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그러면 오늘도 이만.